네, 계속해서 이철우 경북지사 모시고 관련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도청을 찾아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게 신공항 상징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참 웅장하군요. 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 1주년 기념으로 우리 조각을 설치했는데요. 적어서 염원을 담았습니다. 신공항을 제대로 빨리 설치하자 이런 뜻을 담고 도민과 대구 시민들께 알리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조각품이 좋아서 이 와서 셀카 찍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도민들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지가 선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이 남아 있습니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통합이란 말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건설한다 이런 뜻인데, 군공항은 대구시에서 건설을 하고요. 민간공항 국토부에서 건설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가는 철도, 도로, 공항 관련 시설, 공항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지금 기본 용역을 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SOC 사업이 중요한데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특별법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시도민들께서 특별법 없으면 공항 못 하느냐, 가덕도는 특별법을 가는데 대구 경북을 왜못 갔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가덕도는 그때 정치적으로 갔는데 특별법에 담긴 뜻은 공항 부지 건설을 하는데 거기 예타 면제를 할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란 이야기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국회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공항은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사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미 확정이 돼서 가는 거고요. 우리 민간공항을 대구에는 5만 평인데 이거는 30만 평을 만듭니다. 한 1조 4천억 들어서 만드는데 거기서 예타를 하면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 군공항 이미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라는 것은 비용 대 효과거든요. 비용 1조 4천억 들여도 효과는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예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예타 면제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대구에서 오는 철도, 또 대구에서 나오는 저 중앙고속도로를 6차선 넓히려고 하는데, 또 구미에서 오는 길, 또 포항에서 오는 길, 또 안동에서 오는 철도, 이런 것들을 예타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타 면제는 법으로 하면은 더 안전하고, 법이 없더라도, 우리 실력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법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이 없어도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아무 말씀이셨고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법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합신공항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기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기 계획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도로입니다. 우선 접근로를 만들기 때문에 대구에서 공항을 거쳐서 의성까지 가는 광역철도, 복선철도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대구에서 나오는 중앙고속도로가 그때가 복잡하지 않느냐, 이래서 6차선 확장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할 계획인데, 요청하고 있는데 다음 달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북금리 ICS 군위 제1시까지 오는 고속도로 하나 만들어 달라. 또 김천에서 구미 걸쳐서 공항을 거쳐서 안동으로 가는 또 영덕으로 빠진 이 철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은 아주 장기 계획인데, 지금 안동까지는 KTX가 돼가 있습니다. 안동서 영천 가는 길이 단선으로 돼가 있는데, 그걸 복선으로 해달라. 이거는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의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동에서 의성, 공항, 대구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항 관련 의성에 군위에 100만 평씩 만들려고 하는 공항 도시,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놓고 경북도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농사만 짓고 살 때는 인구가 1등이었어요. 2차, 3차 시대에 가니까 세계화, 국제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다 뺏긴 겁니다. 그 제일 큰 이유가 국제 공항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에 조그마한 공항 가지고는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항을 만들면은 세계와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을 대구에 보내주는 것은 정말 도의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생리 뽑아서 후손들 잘 살게 하면 생리 뽑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군인을 대구로 보내는 게 크냐, 공항 만드는 게 더 크느냐. 공항 만드는 게 훨씬 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의가 대구 가더라도 우리 같이 있는 거지. 대구 경북이 한 뿌리인데 굳이 대구 경북에 상생하자 해놓고 군의를 보낸 것 때문에 공항이 무산된다든지 어렵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도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군의를 대구로 편입해 주지 않으면 공항이 어렵게 된다. 또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성적인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